가슴이 왜 이렇게 각광을 받게 되었을까요? 과거에는 주로 이제 얼굴이 가장 중요했다면 최근 들어서는 몸매가 옛날보다 훨씬 더 중요해서 여성스러움을 위해 가장 대표적인 게 사실은 가슴이죠. 전체 성형외과의 비중 중에 약 한 15%에서 약 20%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포션을 점점 차지하고 있습니다. 우리가 뭐 패드를 오래 착용을 했을 때 피부 자체에 그 우리 그 실리콘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압착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습진 아니면 아토피 이런 것들이 뭐 가장 크겠고요. 또 다른 합병증으로는 뭐 혹시 이 뽕이 빠지면 어떡하나는 심리적 불안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. 똑바로 누워서 자면 이 가슴이 턱 퍼져가지고 양쪽에 무게를 하니까 대부분 이제 가슴을 곱게 옆으로 놓고 이렇게 주무시죠. 그러니까 자는 자세도 편한 게 아닌 거죠. 무게가 있기 때문에. 그래서 목이라든지 어깨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아픈 뭐 디스크를 유발한다든지 그렇고요. 또 피부적으로 봤을 때는 피부 밑에 이게 습진이 생긴다든지 땀이 차가지고 불편한 부분, 남의 시선이나 사회생활을 할 때 정신적인 문제, 육체적인 문제가 동반되는 불편함을 가지고 있습니다.